처졌다는 거는 보통 이제 서 있을 때 아래로 처졌다는 거를 상상을 하잖아요. 근데 보통 누워 보시면 가슴은 옆으로도 처져요. 그렇다는 거는 우리가 서 있을 때는 위아래로 있지만 그 가슴은 실제로도 옆으로도 많이 늘어나 있다는 걸 뜻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옆으로 늘어나 있는 조직을 내 몸에 있는 조직을 이용해서 윗가슴 쪽으로 이렇게 재배치시켜주면 마치 보형물 대신에 내 옆으로 늘어난 조직의 일부를 예쁜 보형물처럼 사용해가지고 쓰는 방법이 바로 유선 재배치예요. 그렇기 때문에 유선 조직을 재배치한다는 뜻에서 유선 재배치라는 이름을 붙였고요.